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영국과 아일랜드가 2030년 월드컵 유치를 선언을 했습니다. 3월 2일이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더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2030년 월드컵 유치에 대한 그런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가 공동으로 2030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보리스 존슨 총리는 2030년에 축구를 고향으로 데려오고 싶다. 축구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이고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언급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로 또 행정적인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당장 280만 파운드, 약 한 44억 원을 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추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2,500만 파운드에 또 3억 파운드까지 더해서 2,500만 파운드는 풀뿌리 스포츠 육성, 그리고 3억 파운드는 여름 스포츠 이런 육성, 이런 쪽에 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하자 홈네이션스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스까지 네 나라를 홈네이션스라고 그러는데, 이 홈네이션스 4개의 협회 그리고 아일랜드 축구협회가 또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에 시작될 그 2030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고 이 월드컵 개최는 이 나라들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환영과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2030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은요, 이제 2022년 내년이죠. 내년 하반기에 시작이 되고 2024년 FIFA 총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2030년 이 월드컵이 월드컵 개최 100주년 기념 월드컵이군요. 1930년 우루과이에서 이 월드컵이 시작됐기 때문에 100주년 딱 의미가 있는 센츄리얼이죠. 이런 월드컵 대회이기 때문에 또 영국과 아일랜드로서는 자신들이 축구의 종주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월드컵 유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국과 아일랜드가 갑자기 이런 월드컵 유치에 관한 이런 결정을 했느냐? 물론 이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경제 성장률이 약간 -10%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죠.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됐고, 계속 오랜 시간 봉쇄,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봉쇄를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와닿진 않겠습니다만, 여기는 이제 지금 몇 개월째 봉쇄거든요. 상점 다 문을 닫고, 상점이 문을 닫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나라에서 그런 실업수당 비슷한 걸로 월급을 좀 대체를 해주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가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실업률도 지금 5.1%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안 좋은 여파가 계속될 것 같고 오래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단기간에 경기를 박부양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제 대규모 이벤트 개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특히 월드컵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차피 영국과 아일랜드 전체에 경기장은 이미 많이 지어져 있고 조금만 손만 보면 되는 거고, 또 경기장을 짓고 난 다음에 사후 활용 방안도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걱정을 많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손 보면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도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로 인한 건설 경기 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기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컵 유치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2003년 월드컵을 유치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뜻을 네, 비쳤습니다. 사실 영국은, 엄밀하게 말해서 영국은 월드컵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966년도에 월드컵을 하긴 했었죠. 근데 이거는 영국 월드컵이 아니라 잉글랜드 월드컵이었거든요. 뭐 영국은 아시겠지만 이 브리튼 섬에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있고, 옆에 아일랜드 섬에 그쪽 북쪽 북아일랜드 여기까지 포함해서 영국이라고 하는데, 이 영국 전체로는 월드컵을 치른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잉글랜드만 치렀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잉글랜드 주축으로 월드컵 유치를 한번 나선 적이 있어요. 두 번 정도 있었는데, 2006년도에 그때는 독일이 이제 월드컵 유치를 했었죠. 이때 월드컵 유치를 도전을 했습니다만 2차 투표에서 떨어졌고요.
2018년도 이제 러시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2018년도에도 영국이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월드컵 유치를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1차 라운드에서 1차 투표에서 단 두 표밖에 얻지 못하면서 정말 굴욕에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혼자가 아니라 영국 전체 연합군으로 나선 거죠. 영국 그러니까 잉글랜드 플러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여기에 북아일랜드까지 하고 여기에 또 다른 나라인 리퍼블릭 오브 아일랜드 아일랜드 공화국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영국과 아일랜드가 함께 공동 개최를 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주축은 잉글랜드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치 신청서 내고 하면 어디서 이제 어떤 도시에서 열릴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지금 예상되는 경기장은 16개 정도 경기장인데 그 중에서 10개를 이 잉글랜드에 위치한 경기장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웸블리, 뭐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 에미리치 스타디움, 올드 트라포드, 에티하드 스타디움 뭐 등등등 해서 이런 쪽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이 지금 이곳 현지의 반응이고요. 아무래도 잉글랜드가 나라가 크고 또 이 땅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주축이 돼서 2030년 영국 아일랜드 월드컵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2030년 월드컵 개최 유치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유치전은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유치 의지를 표명을 했죠. 이게 이제 2030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48개국이 이제 치르기 때문에 본선에 나서기 때문에 한 나라의 역량으로는 조금 치르기가 버겁다라는 생각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영국과 아일랜드가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을 했고요. 그 외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또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4개국,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세르비아도 이번에 2030년 월드컵을 유치를 희망을 한다라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요. 이 나라들은 또 2028년도에 열릴 유로 28도 함께 유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알제리아, 튀니지와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월드컵 개최를 이제 신청을 할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고요. 남미 쪽에서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가 칠레까지 포함을 해서 우루과이가 또 1930년에 월드컵 유치를 했기 때문에 100년 만에 월드컵을 다시 유치를 하겠다는데 혼자서는 힘드니까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남미 북쪽에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가 함께 할 뜻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단독으로 유치하겠다라는 나라들도 있긴 해요. 이집트 그리고 카메룬이 이번에는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월드컵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뜻은 밝히진 않고 있는데 2030년을 할지 아니면 2034년을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2030년 월드컵 유치 결정은요. 2024년 FIFA 총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슬슬 각 나라들이 유치 경쟁을 시작을 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간밤 현지 1면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